시간은 큽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뭐야 회사에서 입금비가 가장 비싼 사람이 누굴까요? CEO가 제일 비싸요. 그렇지. CEO가 입금비가 제일 비싸. 네. 그러면은 CEO한테 직원들이 전달을 할 때 회사 업무하고 관련된 것만 해야 돼요? 아니면은 회사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는 자제를 해야 돼요? 새 업무 어, 아니 연관이 없는 건 자제를 해야 됩니다. 그렇지. 그런 경우야. 왜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네. 뭐 노가리 수다 뭐 지나치게 좀 사적인 그런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은 사장한테 전달을 안 해주는 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겠죠. 네. 이거는 뭐 CEO 입금이 때문에 그런 거야. 자 사장한테는 가능하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비즈니스 내용만 전달을 하고 이거는 회사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다 싶은 거는 자제를 하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이 되겠죠. 네. 자 이렇게 연관이 있냐 없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직원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? 네. 없어야 돼요? 갖고 있어야 됩니다.